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 슬라임 렌처입니다. 시작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한 2시간 정도 플레이를 했는데 이번에 공식 한글화가 되어서 한번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이거 게임 이름 원래 이런 거 잘 안 정하긴 하는데 아이 슬라임 좋았어. 게임 모드 모험 지구에서 천광년 떨어진 머나먼 평야라고 알려진 행성에서 베아트릭스 리뷰는 슬라임 렌처로서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왼쪽 귀엽죠? 얘네가 슬라임이에요. 왜 이렇게 빨라? 스페이스바 달리기 진공팩 우클릭 이렇게 분홍 슬라임의 산호색은 힘을 대주는 색이라고 밝혀졌다. 슬라임을 빨아들였어요. 슬라임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슬라임을 목장에 가두리 벽 안으로 쏘면 벽을 통과해 가둘 수 있어요. 핫! 저는 지나다닐 수 있지만 슬라임은 나갈 수가 없답니다. 불쌍한 슬라임. 분홍 슬라임 잡식성 닭이다. 음식을 포착했다. 어우 누구야. 슬라임에게 과일, 채소, 닭과 같은 음식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분홍 슬라임은 뭐든 먹어요. 당근 먹어라. 밥이다. 이렇게 먹으면은 이런 걸 주거든요. 분홍색 플로트. 너 말고. 슬라임 플로트를 얻었어요. 슬라임은 음식을 먹고 나면 플로트를 생성합니다. 플로트 마켓. 플로트 마켓은 피와 땀으로 얻은 플로트를 뉴벅스로 바꿔줍니다. 마켓에 쏴서 돈을 벌어보세요. 이게 시세죠. 지금 11원. 뭐지 이게? 운 좋은 렌처. 이게 뭐야? 이제 배운 것을 실전에 응용할 차례입니다. 여기까지가 튜토리얼인가 본데? 안녕. 너네 다 모여라. 이 정도면 됐나? 어 귀여워. 병아링. 병아링이래. 슬라임 가두리 정원 닭우리. 저는 그러면은 뭐야 필요 없으면 불태우자. 이게 뭐가 먼저 필요할까? 저는 일단 이거 사볼게요. 닭우리 병아리랑 닭을 넣어놓고 이제 여기 앞에 나가서 파밍을 하면 되는데 메마른 암초지대 한때는 산으로 가득했던 심해 바다. 아 그래? 되게 뭔가 책을 읽는 그런 느낌이야. 포고 열매 머나먼 평야에서 가장 흔한 열매다. 가장 맛있는 열매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스타메일 집으로 가서 읽어보세요. 케이시. 아 이게 점프하면 풀리네요. 달리기가. 그 밑에 점프 게이지 보이시죠? 저거 번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우와 내 모습이야. 굿모닝. 안녕 베아. 1년 동안 잠드는 건 어떤 기분이야? 꿈은 꿨어? 그렇게 오래 잠들어 있는 건 상상도 못하겠다니까. 뭐야 저게 세븐지라고 해야 되나? 캡슐 같은 거에 널 집어넣고 그리고 잠을 재우다니. 와우. 머나먼 평야는 어때? 한번 둘러는 봤어?
듣던 것처럼 하늘은 맑아? 엄청 예쁠 거야, 그치? 하늘을 못 봤어. 그 목장을 통째로 받은 게 믿겨지지 않단 말이야. 아무래도 널 방해하지 않는 게 좋겠네. 행운을 빌어, 배야. 넌 할 수 있어. 누구죠, 근데? 내 친구인가? 기아가 슬라임 렌처로서의 새로운 모험을 할 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너무 무리한 모험은 자제하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위 환경에 익숙해지기 전까지의 밤중 활동은 절대 추천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진공팩 업그레이드와 이를 더 쉽게 만드는 도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코퍼레이션은 기아의 집 앞에 있는 상점에서 여러 상품을 판매 중이니 많은 사용 부탁드립니다. 응? 잠을 잘 수 있다고? 밤은 위험한가 봐. 자야 되나 봐. 여긴 뭐지? 엇! 칫! 결계인가? 야생수. 왜 이렇게 비싸? 저도 그때 해볼 때 여기까지밖에 안 봤거든요. 뭐야? 헬로 베아트릭스, 난 렌처, 탐험가. 그리고 이 목장의 전 주인인 홉슨 트윌거스라고 하네. 만나서 반갑다네. 얼마나 오래 목장에서 일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네. 마지막 준비를 해야겠지? 그 전에 사랑하는 이 땅을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둘러보려 한다네. 이렇게 생긴 메모를 군데군데 남겨놓을 테니 이 늙은이가 남긴 말을 듣고 싶다면 그 두 눈 부릅뜨고 찾아보게나. 나중에 얘기하지. 사실 뭐든 필요할 거야. 아 맞아, 닭을 먼저 구해볼까? 닭이 이 길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 맞아, 하늘. 오 뿅. 얘는 돌멩이 슬라임 채소. 그리고 슬라임끼리 이렇게 융합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돼요. 얘네끼리 냅두면 무섭죠. 뭐야 이거? 어? 와 지도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넓다니. 여긴 뭐야? 우리 집은? 왜 집은 표시가 안 되는 걸까? 아 귀여워. 고양이. 태비 슬라임. 태비 슬라임 데려가자. 많지가 않네. 안 돼, 먹었어. 아이 젠장. 얘네가 닭둥지를 다 털었어. 내가 그렇게 빨리 왔는데. 이 포고 열매 일단 버릴까?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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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거? 이거 못 먹어. 아아 오케이 오케이. 야! 안 먹어져. 어? 안 먹어져. 어떻게 된 거지? 아, 못 먹었어. 잡았다. 안 돼, 먹지 마! 아. 아, 내가 한 발 늦었네. 병아리 소리 들리는데? 저리 가, 이 녀석아. 어, 미안해. 가지 마. 안 돼! 여기 떨어지면 죽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만요. 지금 저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서 삐약삐약 하는데? 어디서 삐약삐약 하는 거지? 여기 위인가? 위에, 아,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구나. 없는데? 먹혔나? 먹힌 건가?
떨어졌어. 옛날 지구에 내 사유지에 이렇게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지. 그곳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있었어.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낸 나무였지만 어느 날부턴가 죽어가기 시작했지. 무슨 병이나 오염에 의한 건 아니었어. 그냥 때가 된 거였을 거야. 그때 나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저 나무처럼 한 곳에 박혀서 죽어갈 것이라 느꼈어. 절대 그렇게 끝나진 않겠다고 다짐하곤 다음날 바로 머나먼 평야로 가는 표를 끊었지. 아, 표 끊으면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력인데? 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입을 벌린다. 드릴 거 없는데요. 식성 고기. 안 먹는군. 죄송하지만 고기가 귀해서요.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맞네, 병아리. 어, 얜 다른 병아리인가 봐. 돌병아링. 조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듯하다. 가자. 어, 닭. 가지마! 아! 어차피 칸이 없구나, 지금 내가. 얘는 뭐 하는 거야? 어, 병아리! 어, 병아리만 되게 많네? 어, 여기 또 있다. 이 동굴을 처음 발견했을 땐 동굴 입구가 붕괴되어 있어서 밖으로부터 막혀 있었지. 그래서 아마 저 앞 친구들이 화가 나 있는 걸 거야. 누구든 배가 고프면 좀 까칠해지잖아? 여튼 아무리 불쌍해도 자네 엉덩이는 내주지 말라고. 저 앞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가져가면 될 거야. 위험하다는데? 진짜? 안 되겠어. 어, 저기 또 큰 애 있다. 저런 약간 족장 같은 애가 하나씩 있는가 봐. 어? 이거 나 읽었었나? 아, 이거 읽었지. 밤이 되면은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빨리 잘게요. 어? 닭이 여기 많은데? 주변에? 이리 와. 들어가. 너네 다 일로 와. 배고픈 건 참아. 내일 줄게. 우와, 방이 되게 잘 꾸며져 있다. 배고프지? 기다려. 많이 줄게. 아, 있네. 하나, 둘. 잠깐만. 얘는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얘네 총 몇 마리지? 너무 많은데? 이게 닭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됐니? 어, 얘 배고파하네. 어떡하지? 있어봐. 가져올게. 여깄다. 다 먹었어? 헉, 안 돼. 너무 많아. 일단 빨리 갔다 올게. 닭부터 모으자. 이거는 먹어서. 아이고. 응? 먹어서 파는 걸로 하고. 닭. 얘들아. 저리 가. 병아리.
병아리 먼저. 아, 아야, 아야. 아, 이 망할. 이것들이 막 공격하네. 닥털로 왔습니다. 아, 이것도 버려야겠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가만히 있어. 어디 갔어? 먹었나? 좋아요. 오, 여기 많다. 다 내 거야, 이 녀석들아. 얘네, 어? 배고프진 않겠지? 오케이. 응? 안 먹어졌어. 아, 못 먹는 건가? 아, 못 먹네. 바로 갈게요, 집으로. 아, 근데 처음부터 육식하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지나갑니다. 쟤네 무서워. 저 뾰족뾰족한 애들은 닿으면 피가 닳거든요. 죽는다고 해서 게임 오버는 아니지 싶은데? 그래도 최대한 죽지 않게끔. 하나, 하나, 둘. 야, 먹은 애 또 먹지 마. 그렇지.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줘야 되나 봐. 응. 어, 먹어. 와, 많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만 수집을 해야 되는데 막 같이 들어와요. 이건 나중에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냥 다 먹어버리고 뱉어내고. 좋았어. 테비플로트 12개. 지금 시세가, 와, 많이 올라있다. 오호. 이제 그냥 좀 주우러 갈게요.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 어? 다 어디 갔지? 보이시죠? 분홍색은 얼만가? 분홍색 많은데 되게. 분홍색 완전히 다 모아가고. 안녕하세요. 이거는 파란색. 아, 죄송합니다. 아. 20개가 딱 한 개네. 우와! 아, 라르고 슬라임은 슬라임이 다른 종류의 플로트를 먹으면 만들어지는 혼종입니다. 이걸 먹은 거라고? 어디서 소리가 들렸는데. 어, 이거 근데 2번 칸인데도 이걸 못 먹네? 한 종류는 20개씩밖에 못 먹나봐. 이 물은 뭐죠? 어우, 시원하다. 다른 기능은 없나봐. 얘들아, 너네 닭 다 어쨌어? 다 먹은 거야?
여기 앞에 한번 가볼까? 여기도 해골 그림이 그려져 있긴 한데, 어? 이건 좀 새로운 거다. 절대 식탁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는다. 아! 떨어질 뻔했어. 아, 슬라임 열쇠? 아까 저 족장처럼 생긴 슬라임한테 뭐 주면은 열쇠를 주는 건가? 저분 되게 인자하게 생기셨네. 일단은 안녕. 아니 뭐야, 쟤네랑 부딪혀도 내가 피가 닳잖아. 또 병아리 없나? 여기나 가볼까? 어! 어머 죄송해요. 어, 나 따라온다. 어! 오! 얘들아 도망쳐. 끝까진 안 돌아오네. 가자. 괜찮을 거야. 무섭네. 쟤네한테 아마 뭐 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제가 줄만한 게 없어요. 아, 얘네 왜 이래? 얘들아! 아니 이 녀석들 나와. 직접 들어가서 그냥 먹었나봐. 여기다가 괜히 지었나? 얘네가 여기만 보고 있어. 여기 뭐 이런 데다가 지을걸. 근데 밥 주기는 편하긴 하죠. 바로 앞에 있으면 아마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높은 벽, 먹이 공급기. 아, 햇빛을 차단하여, 이런 것도 있구나. 에어넷. 있어봐. 일단 이거 팔고 올게. 저거 11원이 제일 비쌀 때인가? 탭이 21원. 돌멩이 플루트. 오케이. 이거 누가 안 먹겠지? 여기 놔두면? 어, 또 나왔네. 아주 집념이 강하잖아 이 녀석. 배, 어? 배 안 고플 텐데. 어? 높이자. 하하. 이제 못 넘어온다. 제 배가 고픈 건가? 녀석들 얼마나 먹는 거야? 됐다. 또 돈 벌어올게. 이런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슬라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임인 것이죠. 이거 오늘은 이 핑크만 주워도 돈이 되게 될 것 같은데?
또 주워 오죠. 뭐 지나다니는데 얘네가 막 생겨나네. 어, 저기에 있다. 대왕같이 생긴 애가 있어. 헉, 이렇게 가는데 나 괜찮나? 핫! 어, 괜찮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큰일 났네. 무지 드셔야 되나봐. 여기 많다. 어, 근데 밤인데? 아니, 근데 무슨 신데렐라도 아니고 왜 밤에는 활동하지 말래?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돌아가는 길이 있나 보다. 으흠. 우와, 우와! 우와! 야광 슬라임. 아늑하게 빛나는 별빛의 전령. 얘가 그건가, 그러면? 그 위에 지붕 햇빛 보호해줘야 되는 애들인가? 얘네가? 바닥이 막 빛나네. 아우. 밤에만 볼 수 있는 슬라임인 것 같아. 와우! 아, 잘못 봤구나. 여전히 14원인 줄. 잘까요? 밤에 위험하댔으니까. 아, 메일이 왔었구나. 목장 거래 시스템. 렌처들이 필요한 물품을 거래하는 네트워크지. 슬라임 플로트 음식 등등 뭐든지 교환할 수 있어. 매일 목장 거래 기계를 확인하고 거래를 받으면 24시간 내로 완료하게 돼. 그래? 목장 거래? 알아볼게. 아, 근데 엄청 일찍 일어난다. 6시에 일어나? 이게 바로 농부의 삶인 거.